어렵네요. 아 근데 취미라고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직업이에요. 바차타의 명인이야. 근데 내가 애인이 됐어. 굳이 직업을 그만두라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이게 자기 직업이 아니라 자기가 즐기는 쪽의 일인데 남자친구가 괴롭고 배앓이 뒤틀리고 죽고 싶으면 춤을 좀 이런 건 안 하던지가 있어야 되는데 내 걸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뜻은 이 남자를 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볼 때는. 물론 뭔가 포기할 수 없던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랑의 힘이기도 한데요. 이 여자는 분명히 이 남자를 만나기 전부터 춤을 자신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싫어한다는 이유로 그걸 포기해야 된다면 아, 그렇지. 근데 그 원동력이라는 게 책상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요리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남녀 간에 이 연애를 시작했을 때 이 풀 패키지엔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과의 교감도 즐겁지 않아 하고 내 걸로만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관계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좋은 걸 다 즐기면서 너랑은 이걸 하겠다는 건 되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해요. 난 원래 하던 거니까 포기 못하라는 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근데 되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결이 그래. 쉽지가 않아서 저는 그냥 이 남자분이 바차타를 배우는 같이? 게 예. 제일 좋아요. 바차타를 배우고 그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동호인 다른 아, 여자분하고 여자도 좀 느껴라. 아, 아니 그러니까 자기도 본인이 느껴. 해보면은 본인이 아 이게 내가 걱정을 안 할 필요가 있구나. 내가 참여해서 경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춤인지 이게 탁 스포츠 댄스 아니 그러니까 쌀쌀. 어느 정도인지가 사교 스포츠 아니야 사교 스포츠 우리 제작진이 뭘 좀 자료 화면을 준비할 스포츠 있을 텐데 왜 경기할 때 그거 아니야? 저렇게 비벼대? 아 계속 붙어 있네. 저렇게 안아야 돼요? 저도 안 뜨는 거. 저렇게 안아? 아니 상체도 저렇게 붙어? 상체. 아 근데 저건 연인끼리 추면 너무 좋겠다. 오.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오. 아니야. 저렇게 끝나고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붙어 있네. 아니 안 돼. 붙었다. 너무 아름답다 근데. 야 지금. 좋다. 그러니까 남이랑 아름다운 거잖아 지금. 좋다. 누가 그래? 아. 누가 그래? 좀 더 보여주세요. 너무 좋은데? 너무 예쁘다. 아니 근데 저 저거는 보는 순간 배우고 싶었죠. 야 이제 나 진짜 태어나 처음 운동 시작하겠네. 근데 저 저거는 저거는 이거 남자친구가 지금 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니 저는 그 라이브로 이건 뭐 그래서 이건 춤이 아니라 뭐 점점점 했잖아요. 맞아. 똑같은 말이 나오네. 그러네. 이건 춤이 아니라 다리 사이에 뭐. 다리가 들어간다고 여기 아까. 아, 그리고 그래. 이건 중요 부위가 다 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 붙어 있는 뿐만 아니라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아니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돼 가지고 그냥 붙어 있는 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이렇게 해서 저는 그냥 애초에 연인들을 위해서 고안된 그 사이에서 남이다가 이제 만들어진 춤인데 지금 쿨몽둥이 어디 갔죠? 아 저는 판단을 못 내리겠어요. 쿨하려고 지금 또 켜놓은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쿨몽둥이가 왔어요. 진짜로 실물로? 아니 시청자분이 보내주셨어. 시청자 여러분 박재훈이 대박! 진짜 있네. 박재훈이 엉덩이 내리지 마! 저춤 출 거야 안 출 거야 엉덩이 어떤 바차? 나를 이렇게 부른 사람은 아빠 이후 처음 봤어. 사실 저는 아까 처음에 그 영상 봤을 때는 바로 꺼야겠네라고 생각했어요. 여자로서의 저도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그곳을 맞부딪히는 채 춤을 계속 추면 나는 그럼 참지 못할 거예요. 내가 같이 배우던가 아니면 못하게 하겠죠. 정말 못 참겠으니까. 근데 그래도 켜놓는 이유는 뭐냐면 여자로서의 저는 제 취미인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에 대해서 분명히 나는 떳떳한 자신이 있는데 계속 못하게 하고 끝끝내 그걸 못하게 하는 남자라면 저도 그 남자를 계속 사귈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왜 아직도 그린라이트를 안 껐냐면 제가 뉴욕에 갔을 때 처음 갔을 때 뮤지컬 하나 봤는데 남자들이 12명이 나오는 뮤지컬인데 다 옷을 벗고 나와요. 그 뮤지컬 보러 뉴욕 간 거잖아요. 네. 여자들이 처음에 남자들이 다 벗고 나오니까 소리 지르고 막 깔깔대고 웃는데 한 5분, 10분 지나니까 예술로 받아들인다. 그냥 받아들이고 그들의 드라마를 쫓아가더라고요. 그거 제가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들은 계속 프로답게 그냥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야 내가 저 사람의 애인이면 이런 공연을 시킬까? 뭐 이런 고민도 나도 했었거든. 왜 근데 이 남자친구를 만나기 전부터 춤을 춰왔기 때문에
참 어렵네요. 글쎄요. 근데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스킨십을 잠깐 어떤 계기로 하게 된 다음에 그 없던 마음이 좀 더 이렇게 생기고 호감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우 생겨. 완전 생겨요. 마음이 없었는데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정신이 육체보다 위대하다는 거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하면 안 되고 목에 칼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말 안 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우 나 우울한데 억지로 뛰면은 10분 있다가 진짜 기분이 좋아. 육체의 정신이 지배를 당한다니까요. 호르몬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껴안고 나면 되게 가까워져요. 그건 장난 아닌 친밀도의 형성인 것처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린 인간이잖아요.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아 이거는 그래. 스포츠고 내 애인한테 가야지가 되는 거지만 친밀도가 형성되는 건 사실이지. 그래서 저 스포츠 댄스 하시는 분 중에서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정말 좋아져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커플이 얼마나 커플이 되게 많아요. 부부인 커플이 많잖아요. 같은 춤추는 분들끼리 결혼하시거나 커플인 분들 많잖아요. 나르샤가 예전에 제가 하는 그 불의 명곡에서 네. 뭐 이렇게 댄스 스포츠를 춘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무대를 제가 잠깐 준비했었어요. 짧은 시간 정말 이렇게 스파르타를 이렇게 딱 빠르게 배웠는데 오자마자 정말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바로 딱 끌어안자마자 춤을 추고 막 이렇게 배워야 돼요 정말. 근데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 손 잡고 안으세요. 그리고 그래, 그래요. 바로 제가 가슴 이렇게 닿잖아요. 그리고 바로 안고 막 돌리고 막 또 끌어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영화 찍는 분들도 첫 촬영에 배드신 할 때 근데 그게,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런. 이게 아무리 물론 이제 저 같은 거는 일이죠. 무대를 위한 거고 일이고 한데 이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몸이 이렇게 닿잖아요. 몸이 자연스럽게 닿아요? 그 닿죠. 닿는데 안 닿을 수가 없죠. 어색하기도 하지만 쑥스럽기도 하고 좀 좋기도 약간 하고. 좀 뭐 좋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 모든 감정이 다 생긴단 말이에요. 목석처럼 할 수는 없어요. 그럼요. 저는 춤출 때 항상 춤출 때만큼 서로 사랑하세요 뭐 그러지 않나? 그런 감정이 있어야죠. 그리고 나르샤 잠깐만 나와봐. 잠깐만 보여줘. 네, 아니 바차타 해줘? 아니 하지 마. 아니 바차타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많아.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춤에만 좀 초점이 맞춰 있는데 젠더랑 내용을 바꿔보자고. 남자친구가 오토바이 동호회에 완전 흠뻑 빠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거기에 이제 몇 명의 여자들이 섞여 있고 매일 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MT를 가고 거의 매일 번개를 해요. 그래서 여자가 우리한테 화가 나서 사연을 보낸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것도 헤어지려고 그랬잖아. 그래, 싫겠다고. 방법은 어떨지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배려가 부족한 거라 생각해. 그렇지. 근데 사실 동호회 처음에 가입하는 게 다 그렇진 않지만 연애를 목적으로 오는 사람도 많죠. 많잖아요. 그럼요, 다 자연스러운 거 그게. 네, 모태솔로 분들한테 많이 이제 하게 된 얘기가 남자 만날 곳이 없어요 하면 남자가 많은 동호회를 가세요라는 얘기를 사실 그치.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고 실제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성을 만나기 위한 목적으로 동호회에 가입한 적이 있나라고 물었을 때 이 남자분이 걱정하시는 이유도 너무 그렇지. 타당한 게 남자가 58%, 여자가 39%가 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남자 거의 60%. 여자를 만나야지라는 대박. 생각으로 가입한 남자가 훨씬 많은 거죠. 이성을 만나러 네. 가는. 그러면 그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통계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여가를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비슷한 식견을 갖고 있는 남녀가 만났을 때 이성 교제까지 이어진 경험은 남녀 공이 한 10명 중에 3명꼴로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꽤 많은 숫자죠. 그래. 그래요.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뭐 한번 좀 여자친구한테 진지하게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를 얘기하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방청객 투표 해볼게요. 예. 그래도 아까 난 그 화면을 본 이상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다.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결과 나왔나요? 예, 결과 보여주세요. 영상이 셌어, 내가 볼 때. 근데 남자도 많네. 뭐 아무튼 비슷하네요. 비슷한 거죠. 중에서. 그래요. 나르샤. 네. 뭐 오늘도 굉장히 솔직하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재밌었고요. 네. 오늘은 뭐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네. 또 불러주세요.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놀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별일 없으면 금요일 밤 10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낮저 밤저인 것 같아요. 어? 남자 중에 처음으로 지금 밤저라고 해서 밤저? 오래 갖고 놀 수도 있고 날 마음껏 이용해. 자유이용권. 진짜 이런 게 다 방송으로 나와요? 예, 네, 그대로 나와. 와, 확 간다 이거. 남자 스타일이 어때요? 낮저 밤이. 지금 남자분 포즈가 벌써 이거 아까운 거 이거 나이는 어린데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줬어요. 지금 이렇게 흐르는 건 뭐예요? 제가요? 네. 아 진짜 음란하다. 태윤 씨랑 둘이 왁싱하러 가요. 샤기만 할까? 공감해 줄 수 있다. 잘한다 왁싱 친구. 아주 둘이 왁싱으로 떠들고 있잖아. 야 계속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간 피곤하게 하나 안 남겼네.